친구들 안녕.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? 아, 오늘은 찬양동 마지막 시간이에요. 아, 많이 아쉬워요. 오늘도 우리 조희 전도사님 오셨어요. 네, 친구들 안녕. 전도사님은 5주가 너무 길 줄 알았는데요.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하고 했더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라서 언제든지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자, 그런데 전도사님, 그 온라인으로 BBS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뭐가 있을까요? 전도사님도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없어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. 온라인 BBS로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매일매일 찬양을 부를 수 있으니까 온라인 BBS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,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어린이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럼 전도사님, 우리 네. 오늘 처음부터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저번 주까지 배웠던 찬양 다 불러보고 율동도 한번 해볼까요? 네, 우리 친구들 첫째 주에 배운 찬양 제목 아는 친구 얘기해보세요. 저요. 네.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. 맞아요.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배운 찬양 저요. 오주여 나의 마음이. 그리고 세 번째는요.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. 아, 굉장히 힘들었어요. 네.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였죠? 예수 우리 왕이요. 네, 지난주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그럼 우리 친구들 허리에 손 이쁘게 올리고 한번 네 곡을 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? 아,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할 수 있어요. 오케이. 네.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. 기준 나의 친구 나의 인도자
주소서. 전두사님, 숨이 헉헉거려요. 우리 친구들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. 맞아요. 한꺼번에 부르니까 네. 진짜 힘이 들었지만 너무 보람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에 새로운 곡 네 곡이나 배웠다는 거지요. 자, 전두사님 오늘은 무슨 찬양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?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배우지 않고요. 저번에 전두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. 와! 와!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많은 영상을 보내주었는데 오늘 전도사님들이 얘기 다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이 보내온 영상을요 계속해서 볼 거예요. 끝까지 우리 다른 친구들 나오는 것도 꼭 잘 보세요. 전도사님,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상을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주실 건가요? 전두사님 그거 기억하고 있었어요? 네. 우리 친구들도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, 그래서 우리 전두사님들끼리 생각했는데요.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보내준 친구들한테는요. 조그만 선물을 줄 거예요. 그래서 전두사님들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줄 거니까 기대하세요. 와! 자, 우리 친구들 그동안 5주 동안 한 주도 안 빼고 하나님 찬양 열심히 배워서 너무너무 이뻐요. 잘했어요. 자, 우리 그동안 배운 찬양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우리 전두사님 어떠셨어요? 네, 저도 오랜만에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국말로 찬양하니까 더 신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. 네,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네. 제가 너무 일동을 못하는데 네. 전두사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배웠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우리 친구들 전두사님이요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끝나는 거 아니에요. 이제 영상 나갈 거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. 자, 두 손 예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. 하나님, 5주 동안 저희들이 BBS를 통해서 온라인 BBS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.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